저는 SBS 퍼니에서 연예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강경희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이제 승리 씨 카카오톡에서 이제 성접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고, 이후에 그 자료가 어떻게 권익에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 남성 연예인들이 포함된, 또 승리 씨가 포함된 단톡방에서 어떤 몰카 같은 것들이 유포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그 제보 메일을 일단 받았어요.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될까? 이 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게 되었고요. 2016년경에 승리 씨가 유리홀딩스라는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요. 이 법인을 설립하기 직전, 그러니까 2015년 12월부터 승칩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개치비 파티라는 건 굉장히 호화스러운 파티를 열어서 본인들이 해외 재력가들을 초대해서 굉장히 화려한 접대 자리를 가졌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런 파티가 단순히 파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업에 어떤 이용을 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었구나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제가 확인한 카카오톡에서 그런 성접대를 어떤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 몰카 속에 나온 여성 피해자들을 제가 접촉을 했는데요. 그 여성들은 정말 놀랍게도 20대 초반의 아주 어린 여성분들이었고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은 이들은 본인이 이 몰래카메라에 촬영이 되고, 또 이게 한 단톡방에서 자신이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막막하고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에게 살려달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애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료는 USB 형태로 왔고요. USB 안에 파일이었고, 그 파일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자료였고, 카카오톡뿐만 아니고요. 그 문자, 메시지, 그리고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자료였어요. 그 자료가 누구 핸드폰에서 나온 건지를 좀 여쭤볼게요. 그런 게 가수 정준영의 핸드폰에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고 나서 거의 한 3일 정도를 파악을 해봤어요.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까. 이 안에는 그 연예인들과 그 연예인들과 함께 뭐 사업을 하는 뭐 재력가들과 그리고 이제 경찰들과 이런 공권력과의 유착관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이미 지금 경찰은 과연 이 자료가 누구한테서 나온 거고 누구의 자료이고 제보자가 누구인지 예를 들면은 뭐 신인 연예인이 TV에 나왔다. 참 예쁜데 쟤를 술자리 한번 데리고 와봐라. 혹은 너의 소속사의 그 예쁜 가수 다음 술자리에 데리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여성을 아주 성적 도구화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어떤 유명세를 이용해서 경제력을 쌓고 그 경제력이 결국은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악행들을 저지르는 이 고리가 지금 악의 순환 고리가 형성이 돼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보자의 의지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 이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어떤 기폭제 역할 또는 뭐 스모킹건이 될수 있도록 이 자료를 세상에 뭐 오픈한 것이 아닌가. 零视频 APP 等你下载。